자, 여기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왔고요. 자, 이제 밑단, 요, 단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자, 여기, 하나, 둘, 세 개인데, 네 번, 한세코 정도. 자, 여기 옆선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할게요. 자, 사슬뜨기 하나, 했던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로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한 코에 여기 코가 바로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코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뜨기를 또쭉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연결을 해서 여기 앞 옆선까지 제가 쭉다 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옆선을 다 했고, 여기 이제 목 부분. 자, 여기 마지막 한 코를 떠주시고요. 여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한 단씩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세 코를 넣어주세요. 세코 넣어주고, 여기 단도 세 코니까 세 코씩 넣어주세요. 옆에 코도 세 코씩 한 단에 세 코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세코 해주고, 자, 이제 옆으로 또 돌려서, 그다음 한코 넣어주고, 여기는 또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세요. 옆선 부분은 코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는 세 코씩 넣어주고,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제가 쭉 해서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또 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끝에 이제 옆선 끝까지 왔고, 마지막 코에서 짧은뜨기 하고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더 해주셔서 두 코를 하고, 자, 이제 여기 끝단 부분을 이제 할 건데, 자, 여기 첫 번째 단에 넣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할 거거든요.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 연결했던 요선 있죠? 여기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또 하나. 자,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두 개씩 제가 할게요. 여기 한개 넣고, 여기 연결했던 부분에 짧은뜨기. 그리고 또 여기 단 부분에서 한개 넣고, 여기 연결했던 곳,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그래서 좀쭉 늘어지지 않게 짧은뜨기 한 개만 할게요. 한 코를 빼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한개 넣고,
여기 두개연결했던여기넣고또여기도한개넣고여기하나자이렇게두꽃씩넣어서밑단을쫙해서오도록하겠습니다자지금또이렇게해서마지막 코두번해주고요자그리고남겨놨잖아요이렇게해서한짧은뜨기한단으로마무리를하셔도되고요저는한단더해줄생각이거든요자이렇게같은방식으로해서한단더해주시면되고요저는한단을더해줄건데자저는여기지금짧은단을한단더해줄건데짧은단을해줄때그단추구리를만들어줄거예요그래서지금여기가왼편인데왼편에해줄거거든요그래서적정하게요한코는빼고둘넷여섯여덟열열번째이런식으로열코마다고리를걸게요둘넷여섯여덟열하나둘셋넷다섯개다섯개정도단추를달아줄거거든요그래서이렇게체크를일단해주시고나중에한번읽어보시고체크를좀해주시면될것같아요그래서제가일단은자요짧은뜨기를하고이단추지점에와서다시하는거보여드릴게요자짧은뜨기요렇게쭉해서한바퀴이렇게하면서왼편에왔는데요아까단추단다고체크했는부분여기서짧은뜨기요구멍에짧은뜨기한번더해주시고사슬뜨기를해주시는데요이렇게딱딱하게해서하나둘셋넷다섯다섯여섯코너무크게하면또안되니까일곱코여덟코정도는될것같거든요이렇게하고예쁘게만들게예쁘게예쁘게하고이제옆에구멍을다시짧게해자또같은방식으로짧은뜨기를쭉해주세요쭉해주고표시해놓은부분에서짧은뜨기를해주고요자여덟개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이렇게빡빡하게해주세요해주고같은구멍에넣어서이뜨기이뜨기를해주고요자그다음옆에구멍에또짧은뜨기이런방식으로해서지금구멍다섯개잖아요단추를다섯개를달거거든요이렇게쭉해서
분출구멍 다 만들고 밑단까지 다 해서 다시 처음에 시작코 있죠? 여기 시작코 시작코까지 쭉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로도 쭉 해서 다음 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모서리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서 세 코를 떠줄게요. 반대쪽도 세 코를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세 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떠주고요. 자,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런 모양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실을 잘라주고 빼주세요. 빼주고 여기 한 코 건너서 요 한 코 건너서 이거 건너고 요 코에 넣어서 실을 이렇게 빼주고요. 자, 여기가 아까 그 코잖아요. 요 코에 다시 넣어줄게요. 자, 여기 요 코를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로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요 실은 돗바늘에 넣어서 요 사이사이 넣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인데요. 이제 단추 달아주고 여기 어깨 부분도 해주면 되거든요. 자, 어깨 부분을 이제 할 건데 마찬가지로 짧은 대기로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이 원래 어깨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약간 여기가 폭이 넓어서 살짝 줄여줄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매듭은 뭐 안 해주셔도 되고. 자,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 3개를 하고 하나 둘 세 개 한 코 줄일게요. 그리고 또 짧은뜨기 3개 하나 세 개 그리고 또 줄여주세요. 그리고 또 세 개 둘 세 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세 개 줄이기 그렇게 해서 쭉 한 바퀴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조금 코가 안 맞을 건데 그냥 줄여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이쪽 부분에 와서 마무리하는 거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바퀴를 떴고 여기 겨드랑이 부분인데요. 한 코를 뜨고 이 부분을 줄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첫 번째 코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고요. 이를 잘라서 마찬가지 한 코 건너서 실은 또 요 안으로 넣어서 다 정리를 쫙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했던 단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여기 단추를 쫙 다 달아주시면 되고, 일단 제가 단추를 달아서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서 왔고요. 단추는 이렇게 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추를 걸어주시면 되고, 위에는 입어보니까 이렇게 하나 풀어주시는 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그냥 어깨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이렇게 약간 날개처럼 조금 되기도 해요. 여기는 그냥 편하게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주머니 아무래도 있으면 편할 거니까 주머니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 붙여주시면은 뭐 넣고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주머니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이거는 제가 입을 수도 있고 또 누구 선물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선물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웨트 느낌으로 살짝 무게감은 있고요. 대신에 두꺼운 실을 써서 폭신한 느낌도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입어봤는데 되게 포근하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조끼뜨기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옷걸이에 걸려있는 모습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